김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흰 쌀밥 위에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는 거죠. 물론 칼국수나 보쌈도 빼놓을 순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치는 고작 그런 일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김치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실제 상황 함께 보시죠. 아니 이게 뭐야? 집에 이렇게 반찬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어? 나 있잖아, 김치 없으면 밥 하나도 안 먹는 거 알아 몰라? 아니 도대체 내가 뭐 대단하고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맛있는 김치 하나, 그거면 충분한데 당신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뭐? 내가 집에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집에 사는 게 뭐냐고? 당신 미쳤어?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멸치, 다시마, 무, 양파, 대파를 육수를 해서 깊은 맛을 내고 들깨가루, 감칠맛을 더해서 맛을 더한 한상의 맛! 남자의 장독대! 그래 뭐 샀다 샀어! 당신이야도 그 김치 타령하길래 맛있는 김치 주려고 뭐 샀다! 왜? 뭐 잘못됐어? 아니 이런 김치를 알았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응? 직접 만들지 못한 만큼 부정부려서 미안하다. 응? 야, 우리 이제 고생하지 말고 계속 시켜 먹자. 시켜 먹어, 어? 아이고, 나도 김치를 뺀대면서 미안해. 내가 TV를 많이 봤나 봐.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응? 그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감사한 맛이야. 이게 뭐야? 라면 먹고 갈래? 음료수가 다 떨어져서 마실 게 없네. 어떡하지? 괜찮아, 그냥 물이라도 줘. 우와, 이게 진짜 맛있다. 새로 나온 와인이야? 사실은 남자의 장독대 백김치 국물이야. 어?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이런, 언제 어디서나 상큼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깔끔한 백김치 국물을 준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게다가 왠지 모르게 국내산 농산물 100%의 신선한 맛과 해썹 인증으로 집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느껴져. 이렇게 맛있다니, 이런 입맛을 갖고 있는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제는 집에서 김치하지 마세요. 남독대에 양보하세요. 남자의 장독대.